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일반 계란 대신 이 계란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따리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신비알이 있다는데요. 이름도 신비한 청색의 계란 청계알입니다. 청계알은 미국 쪽에서 푸른빛이 도는 알을 낳는 닭을 우리나라 닭이나 오골계 등과 교회를 하여 만든 청계닭이 만든 알입니다. 푸른 알을 낳는 청계닭은 공기가 깨끗한 지역에서만 자랄 뿐 아니라 하루 두 개 정도의 소량의 알만을 낳기 때문에 한 알에 천 원이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계알의 경우에는 껍질이 일단 푸른빛을 돌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계란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또한 노른자가 흰자보다 훨씬 큰 편에 속하고 껍질이 두꺼울 뿐 아니라 굉장히 탱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맛의 경우에는 일반 달걀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강하고 특유의 비린맛이 없어 계란 비린맛으로 인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 역시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청계알 효능. 첫 번째, 뼈 건강. 청계알의 다량의 칼슘은 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한 산모는 물론 갱년기 여성,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 뼈 건강에 우려가 되는 노인 등이 먹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안의 지방을 흡입하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몸 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눈 건강. 눈 건강 관련 식품에 꼭 들어있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루테인 성분은 눈에 들어와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눈 건강은 물론 눈 노화로부터 눈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개선. 청계알은 계란보다 콜레스테롤은 물론 지방의 함유량이 적은 편이며 단백질은 많고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들어있어 몸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액 개선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이 적발해서 생기는 고지혈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비의 알 청계알 챙겨 드시고 뼈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보따리였습니다.